항상 인탑이 있습니다. 이번 시즌 융합 소총 메타이니까 무자비가 쓸만해요. 중매지가 공격전에서나 방어전에서 적을 잡을 때 드랍되고요. 500킬 후에 사거리의 안정성은 36 추가되어요. 헌터의 경외가 칼라우의 조각입니다. 소라종트리의 공격기를 위한 건틀스입니다. 스탯 분비가 좀 별로예요. 타이탄은 오늘 운이 있습니다. 입고 놓은 가면은 누구나 사야한 헬멧입니다. 회복력이 낮아도 말입니다. 워룩은 지오맥 안전화기가 있어요. 사세요. 좋아요. 이번 주에는 경이템보다 전설템 더 좋은 것이 있어요. 지득한 약속은 놓치지 마세요. 스테디핸드, 띠구경, 탄약, 스냅샷 그리고 사박장에 있어요. 안정성 걸작은 아쉬워도 꼭 사세요. 주즈로도 꼭 얻으세요. 안정성은 제일 중요한 스탯인데 임무기의 특성에 다 안정성을 버프시켜요. 저도 샀어요. 헌터 방어구는 헬멧과 다리가 좋아요. 워럭 방어구는 특별하지 않아요. 타이탄은 가슴과 다리가 쓸만해요. 다음에 봐요.